자, 단체에 이어서 우리 유닛하는 활동, 유닛 활동하는 멤버들 이어서 개인 촬영까지 네, 풋타임을 마무리하고요. 네, 지호 양은 의자를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승희 양에게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고요. 네,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좋아요. 네. 자, 1월에 비밀 정원으로 네,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녀들, 네, 바로 이곳에서 네,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무려 초고속 컴백을 네. 했습니다. 아, 컴백이 아니죠. 핫 데뷔. 네, 핫 데뷔. 핫 데뷔. 네.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아니, 이번 앨범이 정규, 또 미니, 이런 앨범의 의미가 아니라 팝업 앨범. 네.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근데 뭔가 팝업 앨범이라 그러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팝업 스토어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아, 팝업 스토어, 네. 팝업이 깜짝 튀어나오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네. 저희 이번 팝업 앨범도 약간 기존의 저희 오마이걸 컨셉과는 전혀 다른 색다른 컨셉으로 깜짝 튀어나온 앨범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전혀 다른 색다른 모습의 저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앨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파버스터가 길을 가다가 왠지 들어가고 싶고 그렇죠. 네, 궁금하고. 구경하고 싶고 그렇죠. 흥미로운 네. 곳이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의미가 있군요. 자, 또 두 번째 질문 좀 해볼까요? 네, 효정 비니, 비니, 네, 아니 죄송합니다, 네, 네. 비니라고 했어요, 네. 네, 자, 비니, 아리 이게 세 분이서 오마이걸 바나나 정말 약간 네. 노래 제목 같기도 하고 아, 네, 팀명이라 네.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아, 느낌이 다르거든요. 네, 네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오마이걸 바나나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오마이걸의 반이지만 하나를 이뤄서 팀을 이룬다는 약간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저에게 반해주세요 하는 그런 바나다의 의미로 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팝업 앨범이 또 나온다면 이렇게 또 멤버들이 또 활동하겠네요? 그 팝업 앨범이 나올 때는 멤버의 유동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전체 멤버들이 참여하는 앨범이기 때문에 또 언제 저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저희 오마이걸 유닛의 뭔가 차별점이자 강점인 것 같아요. 차별과 강점을 멤버의 유동성이 있다는 거? 네, 유동성. 네. 네, 마치 민족대 이동처럼 네, 알아서 유동적으로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계속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잘 내는 네, 그런 네, 앨범을 내겠다 네,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노래 제목이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네, 좀 특이하면서도 또 약간 스페셜한 느낌도 있거든요. 네, 설명해 주세요. 네,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는요, 바나나를 좋아하지만 바나나 알러지가 있어서 바나나 우유를 먹으면서 바나나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바나나 원숭이를 원숭이의 내용입니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겁니다. 네. 괜찮아요. 또 처음 네. 이런 거예요, 네. 명쾌했어요. 네. 좋았어요. 네. 명쾌했어요, 명쾌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세 분이서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원숭이 네. 곡 설명을 하신 겁니다. 네. 한 겁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지금 저녁 네, 시간이 네,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예전에 기억나는 게 어떤 행사장을 갔었는데 무대 위에서 어떤 어머님이 너무 떨리셔서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거든요. 어머니 고향이,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저야 되고, 야옹. 네. 네, 갑자기 생이 나네요. 네. 네, 동문서답을. 네. 그쵸? 네. 그냥 제목 자체에 네. 바나나를 원숭이가 바나나를 좋아하는데 알러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토끼가 당근을 못 먹는다. 그렇죠. 네. 네. 축구를 따졌을 때 골키퍼가 공을 무서워한다. 그렇죠. 네. 네. 약간 어부이성 소리인데, 약간 철학적인 의미가 좀 있네요. 조금? 네, 그렇군요. 이번 앨범 얘기 좀 해주세요. 또 앨범도. 네. 아, 네. 이번 앨범이 약간, 이번 앨범 모양을 보시면 약간 레트로 네. 게임, 뭐, 게임기처럼 생겼거든요. 그것처럼 저희가 바나나 알러지가 있는 원숭이 캐릭터와 바나나 알러지가 없는 원숭이 캐릭터로 나누어져서 네. 레트로 게임을 하는 그런 게임 컨셉으로 되어져 있어요. 네. 이제 트랙을 보시면 네 곡이 있거든요. 네 곡이 한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어서 가사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는 앨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한테 앨범을 제이먼 선물해 줬을 때 깜짝 놀라서 게임기를 선물해 준 줄 알고 그러니까 8비트 게임.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안에 보니까 게임 설명서처럼 맞아요. 네, 뭐 방법이라든가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아유 좋습니다. 역시 컨셉의 네, 요정돌 네, 이런 말이 뭐 네,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네, 정말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우리 지호양 네. 정말 그 1월에도 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네. 지금 또 두 달이 지났는데 또 저자리에 또 앉아 있어요. 네. 아마 뭐 제가 뭐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예요. 가장 지금 우리들보다 네,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얼마나 속상할까요, 지호양. 네. 지금 다리 상태는 어때요? 지금 다리 상태는 많이 호전되고 있고요. 제가 또 너무 칠칠 맞지 못해서 네. 소령하다가 살짝 삐끗하는 바람에 다시 이렇게 되었지만 곧 밝은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봤더니 그 비밀 정원 할 때도 앉아있길래 저는 2주 뒤에 봤는데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근데 아픈 걸 참고 네, 네, 맞아요. 활동을 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꼭 네, 완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활 치료 네, 잘 네,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네, 앨범에도 네, 아까 살짝 여러분께 사진으로 인사를 드렸지만 포인트 안무가 있죠. 네, 네. 포인트 안무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포인트 안무를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할 건데요. 네. 우선 알러지 댄스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살짝 불러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나는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그래도 나는 바나나 좋아해.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알러지가 있어서 살짝 간지러운 약간 긁는 부위를 이렇게 긁어주는 댄스가 알러지 댄스입니다. 네, 알러지 댄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또 두 번째. 있어요. 네, 오이의 댄스가 있는데요. 오이의 댄스. 네, 바나나 맛 우유를 발견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네. 오이의 하고 춤을 추는 동작입니다. 네, 자. 네, 둘, 셋. 오이의 오예 웬만하면 잘 안 나오거든요. 네, 비니 한 번. 네, 불러드릴게요. 네. 오예. 자, 하나, 둘, 셋. 오예. 원, 투, 쓰리. 오예. 네. 역시, 우리 기자님들이 제가 딱 보자마자 갑자기 비니가 추기 전에 바로, 네, 딱 드셨거든요. 우리가, 저는 궁금했어요. 이 앞에는 정말 표정이 좋은데 뒷모습은 어떻게 나올까? 뒤에 점프는 어떨까? 네, 뒤태 점프. 네. 그냥 만들어 봅시다 한번. 네, 뒤태 점프 한번. 뒤태? 어떻게? 네. 굉장히 됐습니까? 네. 네. 자, 하나, 둘, 셋, 넷. 오예. 자, 네. 자, 하나, 둘, 셋, 넷. 오예. 오. 원, 짱. 한 번 더. 짱. 오예. 오. 야. 예. 나중에 이 기사 저 찾아볼래요. 네, 어떻게 넣을지. 네, 궁금해요. 네, 디테일 점프. 훌륭합니다. 네, 3번 트랙에 수록되어 네. 있는 하더라라는 네. 노래는요. 네. 바나나 알러지가 없는 원숭이들의 이야기예요. 승희, 그리고 미미, 지호, 유아가 부른 노래로서 바나나 알러지가 있는 원숭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담은 노래예요. 그래서 네. 약간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바나나를 챙겨주는데 왜 먹지도 않고 두고 가고. 그래서 쟤는 좀 얄밉더라, 밉더라 이런 얘기들이 담겨져 있는 좀 귀여운 그런 오해가 담겨져 있는 노래고요. 네. 그리고 4번 트랙에 수록되어 있는 반한 게 아니야 라는 노래는 제가 처음으로 오마이걸 노래 안에서 솔로로 한 승희의 솔로곡. 네. 네, 승희의 솔로곡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작사에 참여를 하게 돼서 정말 감사한 기회로 나오게 된 노래고요. 네. 그리고 이 반한 게 아니야의 가사 노래는 제목으로 보면 반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정말 새침대기 노래예요. 네. 반한 게 아니라 난 너한테 빠진 거야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네, 승희 양이 오마이걸 최초로 네, 솔로곡을 네, 새로
함께 했고 네. 또 직접 작사에 네. 또 함께 했으니까 네. 한 소절 불러주세요. 네, 그러면 한 소절 네,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둘, 셋, 넷. I think about you 지금 이 떨림 숨이 차 헛갈리는 걸까 I'm going crazy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오, 약간 네 무대에서 얘기할 때랑 노래 부를 때랑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아이고, 또 신이 양이 또 아이돌 중에서 또 가창력으로는 또 네 넘버 3 하나 들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한번 직설 한번 제가 장르를 한번 드려볼게요. 어머. 즉석으로 이거 개인적인 수리 있는데. 오. 네. 자 그럼 먼저 도전. 발라드. 발라드요? 발라드. 날 사랑하기는 했었나요? 락. 레이라 What you say? 미녀. 아리아리 이슬이슬이 트로트 자기야 사랑인걸 야 즉흥박스인데요? 네, 즉흥박스에요 기자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네요 이른 아침부터 네, 오마이걸 쇼케이스 오기 잘했다 네, 자 오늘 다른 쇼케이스가 지금 심심하실 거예요 네,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얘기는 제가 없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또 질문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